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それは神様が使わした一人子イエス様をどれほど愛しているか.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またイエス様と共に歩んでいるか. 이것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神様はこのことに一番関心を置いて私たちを見ておら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사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様も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ルカの福音書14章26節の御言葉です.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私のもとに来て自分の父母妻子兄弟姉妹 その上自分の命までも憎まない者は私の弟子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 주님께 나오는 자는 처자와 부모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主の御前に出てくる者は自分の妻や子供ご両親よりも主をもっと愛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その上に自分の命よりも主を愛さなければ主はふさわしく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을 내 목숨보다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では、なぜ私たちは主を自分の命よりもまた自分自身よりも愛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神様を愛さなければ自分自身を愛するようになるからです. 여러분, 나르시스란 신화 들어본 적 있나요? 皆さん, 나르시스という 신화의 物語 知ってますよね? 나르시스란 목동이 있었죠. 나르시스という 羊飼いがいました. 그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 숲에 있는 모든 요정들이 그 나르시스에게 전부 반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どれほど 한사모だったのか, その全ての妖精たちがもう彼に首丈になるほどでした. 어느 날 이 나르시스가 호숫가로 갑니다. ある日 彼が 湖のところに行きます. 근데 우연히 그 호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しかし偶然そのところでその湖に映っている自分の姿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고선 깜짝 놀라죠. それでびっくりするんですね.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この世の中にこんなに美しい人がいるなんて. 그러면서 호수물에 비친 자기 그 얼굴을 보며 막 이렇게 황홀해하죠. 湖に映っている自分の顔を見て自分が自分自身に惚れてしまいます. 그런데 그렇게 자기 얼굴을 반해서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그만 호수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죠. しかしそのような自分自身に惚れてしまいうっとりして自分の姿を見ているうちについに水に落ちてしまい死んでしまったという話なんですね.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르시즘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ここからナルシズムという言葉が出てきたんです.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죠. ここまでは皆さんもご存知の話だと思います. 근데 그다음에 속편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しかし実はその続編があるんです. 나르시가 죽은 후에 요정들이 그 나르시스를 그리워해 가지고서 그 호숫가를 찾아갑니다. 저는 나르시스가 신단 후에 요새たちが 寂しい思いで湖のところに行きました. 그런데 그 호수물이 짠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しかしその湖がしょっぱく変わっていたのです. 그래서 요정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たちはこのように考えました. 아, 우리들만 나르시스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구나. 아, 私たちだけが 나르시스 그의 시오 悲しんだ わけではないのね. 이 호수도 나르시스의 죽음을 슬퍼했구나. この湖も 나르시스의 시오 きっと 悲しんでいたんだわ. 그래서 이 요정들이 이 호수에게 그 호수에게 그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それその妖精たちがその湖にあの慰めてこのように言います. 호수여, 당신도 나르시스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했군요. 미즈미산, 아나타모 카레노 시오 こんなに 悲しんでいたんですね.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즈미가 このように 答えます. 나는 나르시스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참 아름다워했어요. 私は彼の瞳に映っている自分の姿がとっても美しく思っていたわ。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이제 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슬퍼요. しかし彼が死んだから私はその自分の美しい姿が見られなくなって本当に悲しいわ。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돼서 너무 울어서 물이 짠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自分の美しい姿が見られなくなって悲しんで泣いてその水がしょっぱくなったという話なんです。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皆さんど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에게 반해서 산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人は自分自身に惚れて生きるというメッセージが込められているのです。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끔찍히 극진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よく考えてみますと、私たちは自分自身のことを本当にもう至って愛する存在なんです。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ですから、イエス様も隣人をあなた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のです。 그러니까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을 아이스るほど, その程でも 隣人を 愛しなさいと 주와 오셨다のです. 어쨌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애가 점점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たちが 예수様을 本当に 心から 愛さなければ 자신 자신에 대해서 애착, 자기애가 強くな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そして皆さんまた私たちがイエス様を心から愛さなければ何を愛するようになりますか? 예,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そうです。お金、富を愛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神様おっしゃいました。お金、富を愛することはあらゆる悪の根っこだと。 그리고 탄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동욕과 구조 숭배다 또 주와 오셔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왔다시피와 하나님을 아이사나케레바 오카네 토미오 아이스를 요니 나르노데스. 돈이 앞서가는 곳으로 내 삶의 인생이 막 쫓아갑니다. 오카네 나루 도코로니 지분의 인생이 오이카케루 인생이 나르노데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様は 神なのか 돈이 오카네なのか どっちかを選び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のです.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사랑할 수가 절대로 없다고 예수님이 못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마태 성경을 보면서 아나타가타와 절대 하나님과 돈을 가네테 쓰카에르고토 아이스르고토 와 데키마센 토 예수様は 확실히도 오셨다이르노데스.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1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1번이 아이사나이데 자신 자신을 아이스르 히토가 돈과 명예, 인기 등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카네야 메이요, 인기, 자기만족을 목적으로 뭐 소레를 求めている 히토가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소유 히토가 一生懸命この地上の地上に生きている間に主の働きを一生懸命やって死んだならばその人はどこに行くと思いますか?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皆さんはどちらと思いますか? 비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たとえ主のために一生懸命主の働きをしたとしても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自我を偶像として愛し 일生懸命働いたとしても天国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と聖書には書いてあります. 말씀에 우상 숭배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御言葉に書いてあります. 偶像崇拝者たちは神の国を決して受け継ぐことはできませんと.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 것은 결국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자신 자신을 아이스를 것도, 마타 돈이나 돈을 아이스를 것도, 결국 미마스도, 소래와 자신 자신을 아이스를 것도 나는 데스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도요 히토가 슈오 아이스를 히토 난데쇼까? 그것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혼돈이 고코로카라 슈오 아이시테 이나이, 아이스를 것도가 되기나이 또이고도 사토르 히토다도 이에르노데스. 즉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란 것입니다. 고노코토 사토타 히토가 고코로카라 슈오 아이스를 히토니 나레르 다이치방메노 단카이 나노데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입니다. 마타 베테로가 소다타 요니 시토 바울로가 소다타 요니 데스.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르 조세이노 시체지상노 아카시오 키이타 고토가 아리마스. 그분은 신학생으로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노 카타와 신학생으로서 데시 훈련을 오케테루 히토데시타. 그 집사님은 한 10년 동안의 그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소노 시체지상와 약 10년 호도 결혼 생활을 오크테 키마시타. 근데 그 집사님 남편에게 10년 전 첫사랑의 여인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시카스는 시츠지상의 옷도니 10년 전의 첫코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여자를 그 여인을 따라서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옷도와 그 여성이 뭐 ついていって 집을 出てしまいました. 그렇게 남편이 나가서 6년이 지났습니다. 네, 옷도가 집을 出てから 6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에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시츠지상은 뭐 그 아이다니 1인で 아이를 育てながら 옷도가 帰ってくることを 待っていました. 그런 과정을 전부 봐왔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뭐 최초から 見ていた 담임 목사 선생은 このように 言うのです. 집사님,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 남편의 잘못이기 이전에 시츠지상,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옷도가 이케나이 카라다 또유 마에니 먼저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상노 지분님도 아야마치가 あるかもしれません. 남편을 무조건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나상을 무조건이 죄명에 사다메르 요리 먼저 지분노 것도 振り返ってみたら いかがですか? 집사님은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편만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이마 시츠지상은 자신은 타다시이라고 생각해 남편만 죄명에 사다메테이룬데스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카시 미즈카라 자신의 아야마치오 미토메나이데 주님 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다면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다 옷도가 帰ってくることだけを 待っているならば 난노 하템모 나이노데스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認めて 悔い改める 찬스니 시타라 どうですか? 그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츠지상은 このように 答えました. 목사님,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에게 친절히 대해왔습니다. 牧師先生,私は本当に夫のことを愛していたし、本当に夫に優しくしてきたんですよ.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나간 것은 남편이 잘못이요, 남편의 책임입니다. 夫が 이해 됐다는와 夫가 悪いことであり, 夫の 責任なんです.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私は悪くないんです.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このように 言いました. 맞습니다. そうですよ. 집사님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시츠지상은 혼돈이 단나상의 것을 아이시테이탄데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지겨워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시카시 지코 중심적인이 옷도 아이시테이타노데 뭐 단나상가 은자리시테 이어 내테시마탄데스요. 그 순간 그 집사님의 완고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시오 키이타 시츠지상의 가타쿠나나 코코로가 쿠즈레오치마시타. 그리고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어찌니 시츠지상은 목선생에게 このように 고백했다 そうです.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을 사랑하며 살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私は 자신 나리니 옷도 아이시테이타 또 思っていました. 그러나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しかしこの前の牧師先生の話を聞いて自分のことを振り返ってみたんです.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そして分かりました. 내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私は 성경에 書いてある通り 조건なしに 무조건적으로 夫を 愛してはい なかったんだ.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ただ人間的に 조건적으로 夫を 愛してきたんだ. 내 필요와 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남편을 이기적으로 사랑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私は自分の必要、自分の助けを得るために夫を自己的に愛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목사님, 나는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牧先生、私は本当に夫一人もまともに愛することのできない罪人の中の頭なんです. 내 속의 죄악으로 인하여 私の中にある罪悪の故に 내 남편 한 사람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私の夫その一人さえも愛することのできない本当に罪人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私は本当に夫を愛する資格なんてありません.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そのお話を聞いた牧先生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아닙니다, 집사님. 違います、司祭さん. 집사님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남편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司祭さんは誰よりも夫を愛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んですよ. 여러분,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혼돈이 고코로카라 시오 아이스를ことのできる人はどういう人なんでしょうか? 주님 앞에서 시노미마에데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私は主を愛する資格なんてない罪人の中の頭ですと. 나는 주님도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私は神様を自分のために利用しようとする人なんです.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そういう告白ができるものが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神様を心から愛することのできる準備ができている人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또한 진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またそういう人が心から主を愛する人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와크와 私も 皆さんも このような 고백을 できることを 願います.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それで 何よりも 이 내 목숨보다도 私の 命よりも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もっと主を愛する 私と 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